오늘 설명의 주제를 만나볼 건데요. 화면에 보시면 디지털 시대, 스마트 러닝, 스마트 러닝.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하게 배운 것들을 살아가면서 스마트하게 활용하고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볍게 퀴즈로 시작해 볼 건데요. 첫 번째 질문. 나는 스마트폰으로 전화, 문자, 검색, 카메라까지 활용한다. 입니다. 스마트폰이지만 거의 2G폰처럼 활용하는 건데요. 이 정도는 기본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레벨 1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갑니다. 나는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 일정 관리, 게임, SNS를 한다 하시는 분. 스마트폰 사용하신다면 대부분 이런 기능들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레벨 5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나는 스마트폰으로 시스템을 개발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이 정도 레벨은 10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학부모님들 대부분이 레벨 5와 10그 사이 어딘가쯤에 계실 텐데요. 이렇듯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스마트폰 하나로 많은 것들을 할수 있는 시대이고요. 이 스마트폰을 인간은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활용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10년 전만 해도 불가능한 일이었죠. 근데 이젠 세상이 이 작은 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가요? 외출하실 때 스마트폰 잊어버리고 나오면 바로 5분도 안 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거의 신체의 일부처럼 사용하는 지금의 현대인들을 우리는 포노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휴대폰을 뜻하는 포노와 지성을 뜻하는 사피엔스의 합성어인 포노 사피엔스. 왜 우리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 혹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호모 사피엔스라고 말을 하죠? 여기에서 나온 신조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없이 살아가기 힘들어하는 세대, 스마트폰이 만든 신인류를 말합니다. 모든 학부모님들도 다 레벨은 다르지만 포노 사피엔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은 부모 세대와는 다르게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 뭐 컴퓨터, 태블릿 PC 등등 디지털 환경에 너무나 익숙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디지털 원어민인 우리 아이들은 이런 환경이 너무나 당연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더 높은 레벨의 포노 사피엔스이고요. 그게 바로 요즘을 사는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 우리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학부모님들, 댁에서 우리 아이들이 핸드폰을 붙잡고 무언가를 하고 있고, 컴퓨터 하는 거 보면 어떠세요? 볼 때마다 약간 속 터지고 이해 안될 때가 분명 있으시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포노 사피엔스인 우리 아이들에겐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뗄래야 뗄수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내고 매번 아이와 실랑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규칙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무조건 안 돼! 이게 아니고요.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가이드 해 주시고요. 아이가 스스로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훈련도 해 주시고 이것을 활용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이들이 변한 것처럼 사회도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된 사회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의 시대인데요. 첫 번째, 4차 산업혁명.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공지능, 로봇,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합니다. 두 번째, AI, 인공지능이죠. AR, VR, 가상증강현실.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 번째, 빅데이터. 지금 이 시간에도 방대한 양이 계속돼서 축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미디어 리터러시. 이거는 디지털 미디어를 올바르게 보고 이해하는 법을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 즉, 디지털 네이티브에겐 필수로 요구되는 항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변화는 과학이라는 특정 산업군에서만 일어나는 변화가 아닙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교육에도 이러한 변화가 반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디지털 교과서,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 러닝, 플립 러닝, 블렌디드 러닝, 미래 학교라던가
immersion, 그리고 게임을 가미한 학습인 G-learning까지 이러한 변화가 교육계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 이런 변화하는 시대에 예전과 다른 우리 아이들은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 부모 세대가 배웠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교육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앞으로 만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시대가 원하고 시대가 필요로 하는 교육을 해야 할까요? 네, 답은 정해져 있죠? 대학도 변하고 있어요. 혹시 미네르바 대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2014년에 처음 생겨난 신생학교인데요. 서울대를 포기하고 미네르바 스쿨에 간 학생이 있을 정도로 요즘 떠오르고 있는 핫한 학교입니다. 전 세계 7개 도시에서 화상으로 실시간 연결된 온라인 수업을 받으면서 세계 탑5 기업, 뭐 구글, 애플, 뭐 아마존 같은 곳에서 인턴십을 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학입니다. 지식의 습득에서 그쳐서 현장과의 접점이 없던 책상 앞 교육에서 현장 실습의 기회까지 주어지다 보니 2018년 200명 모집에 2만 3천 명이 지원, 합격률이 2%일 정도로 엄청난 경쟁률이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의 시각도 대학의 목적성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학교와 미네르바 대학에서 보신 것처럼 앞으로의 4차 산업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지금과는 다른 여러 가지 역량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바로 4차 산업 시대의 인재상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비판적인 사고. 단순히 다른 사람의 의견에서 오류를 찾아내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요, 객관적인 자료,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을 분석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창의력도 필요해요. 이 창의력은요,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번뜩이는 재치를 말하는 건 아니고, 서로 다른 두개 이상의 산업군을 연결, 매스업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거나 기존에 있던 익숙한 것들을 새롭게 바라보는 메타인지적인 창의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생각을 협력을 통해서 협동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미래학교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영어는 소통의 필수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심지어 자신만의 색깔, 본인만의 캐릭터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존처럼 획일화된 인재를 원하던 시대에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변화된 인재상은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기업이 원하는 능력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과거에는 경제발전을 위해서 순종적, 수동적이고 학벌, 또 기술 위주의 획일화되고 열정적인 인재를 원했습니다. 사실 과거 5년 전만 해도 열정이 1위였어요. 하지만 현재,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에는요, 1위는 위기 대처 능력으로 바뀝니다. 앞서 미래학교에서 아이들이 프로젝트 진행 중에 생긴 위기를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 모습 보셨죠? 이렇게 서로 다른 두개 이상의 산업군들이 매시업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순발력 있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위기 대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왜 소위 세계 5대 기업이라고 하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삼성, 아마존, 다 스마트폰과 관련된 기업들인데요. 이 기업들 또한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노사피엔스가 아니면 취업도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서 우리가 늘 늦다고 생각하는 공교육도 바뀌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아이들이 적용받고 있는 2015 개정교육 과정의 전체적인 방향을 보면 선생님의 일방적인 강의,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모둠 활동을 통해서 참여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보다 훨씬 더 재미도 있고요. 그 안에서 우리 친구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획일화된 답안, 정해진 답안이 아니라 창의적인 사고 수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도록 수업의 전체적인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디지털 네이티브에게 맞춰 학습의 방법도 바뀌고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 러닝인데요. 태블릿 PC라던가 컴퓨터,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교육에도 기술을 접목해서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에듀케이션과 테크놀로지의 결합, 에듀체크라고도 하는데요. 디지털 네이티브에게는 획일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보고 습득하고 재미있게 학습하는 그들만의 학습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스마트 러닝이죠.
그런데 이런 스마트 러닝은요, 전 세계적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요, 이미 2010년,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부터 어마어마한 비용을 투자해서 공교육의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8년 공교육의 디지털 교과서가 보급되기 시작했고요.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되면서 코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서 요즘 교육계획 키워드는요, 개인 맞춤입니다. 이게 바로 스마트 러닝의 핵심인데요. 학습은 사실 학생 개개인에 맞는 맞춤 학습이 되어야지만 재미있게 공부하고 실력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디바이스 기반으로 되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야 선생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학습하고 표준화된 결과까지 도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어머님들은 이런 4차 산업 시대에도 우리 아이들이 영어가 꼭 필수인가 하는 의문점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요, 영어 공부해야 돼요. 왜 우리 아이들 영어 공부를 계속해야 될까요? 자, 제가 지금 화면에 한국을 보여드렸어요. 세계 속의 한국은 정말 작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의 영어 사용국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핑크색의 절반 정도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영어를 사용하지도 않죠. 하지만 이런 자그마한 나라, 자연자원은 부족하지만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선박, 자동차도 생산해서 수출하고요. IT도 강국입니다. 또 문화도 강국이죠. Korean Wave, 우리 한류는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아이들의 활동 무대는요, 대한민국 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경쟁 상대는 같은 반 혹은 옆집 사는 같은 초등학교 3학년 친구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요, 동시대를 살아가는 전 세계 아이들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초고속 인터넷의 시대, 인터넷에 있는 정보의 50%가 영어예요. 거기에 오프라인 도서, 논문 등 자료들을 포함하면 전 세계 정보의 80% 정도가 다 영어입니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가장 기본인 언어의 장벽은 없어야지 우리 아이들이 글로벌 인재로 뻗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도 영어는 필수적으로 준비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